경기 불황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치단체 살림살이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 감소로 예산이나 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지방채 상환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예산 4천억 원을 도금고에 예치한 충청북도의 예상 이자 수입은 30억 원 남짓. 이자율 하락으로 84억에 육박했던 5년 전보다 6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자 수입 만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공급의 특성상 3개월 2주로다가 정기예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이자율이 높은 6개월 이상 그런 상품으로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한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일선시군은 더 비상입니다. 15개 기금을 운영하던 제천시는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 수익이 3년 전보다 1억 원 가까이 줄자 기금 2개를 폐지했습니다. 운영 중이던 13개 기금도 일반 예산을 별도로 출연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미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고 또 일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에게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반대로 저금리 기조가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450억 원의 3% 이상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또 446억 원의 지방채는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1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최하 3.6에서 4.6%까지 그 고금리채를 쓰다가 지금 금리가 다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3% 이하짜리 차환을 하고 상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